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모터 제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각도로 제어하는 방식에서 트랙 타겟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예, 저번 영상에서 각도로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각도 제어는 파워는 설정하지 않고 각도만 입력을 해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입력한 각도까지 움직이는데 최대 파워를 입력하지 않고 각도만 입력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트랙 타겟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작 완료가 거짓입니다. 이 뜻은 이 명령어의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 빠르게 읽고 다음 명령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처럼 모터를 선언을 해주시고 트랙 타겟을 작성하고 뒤쪽에 각도로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프로그램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 아래쪽에 포트를 설정을 해주고요. 다음 뒤쪽에 점을 찍고, 트랙, 작성하고, 각도는 한 720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만 작성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삑 하는 소리를 냈는데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뒤쪽에다가 시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2초 정도로 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파워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720도까지 최대 속력으로 움직인 다음에 멈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초라는 시간에 비해서 각도가 훨씬 더 많을 경우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 정도의 각도로 움직이는데 2초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수행하고 있던 명령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이 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모터가 강제 정지했을 때 탈출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강제 정지 명령어는 파워와 정지 방식 타입, 출력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모터가 더 이상 돌지 못할 경우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정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강제, 부드럽게, 유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파워는 런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런이라든지 그거가 파워랑 똑같습니다. 다른 명령어들과 다르게 이 명령어에는 출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출력은 여기 현재 입력했던 파워의 몇 퍼센트의 출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면은 모터를 선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제정지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전에 썼던 거를 지우고 이제 강제정지 함수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워를 한500 정도로 지정을 하고 정지 방식 쓰고 출력은 한 30%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속도가 확실하게 주는지 안 주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위쪽에다가 1초 정도 500으로 회전을 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500의 파워로 돌고 있다가 그다음 이 until stalled라고 하는 함수로 들어올 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모터가 500의 파워로 돌고 있다가 이제 500에서 30%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돌고 있는 거를 강제로 한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모터가
확실하게 파워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모터를 잡았을 경우 그 자리에서 멈추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다가 강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을 드렸던 명령어들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